으이차,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아, 갑자기 비가 오네요, 참. 네, 뭐, 장마가 늦게 오네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오늘은 제가 실리콘 커버 위드 스트랩이라고 돼 있는데, 갤럭시 Z 플립용이에요. 그래서, 갤럭시 Z 플립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린을 지금 주문해 놨는데, 아이고, 문소리에 놀라네요. 아, 이거를 참, 구매를 했지만은, 확 당겨서 구매한 건 절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전 예약이니까 일단 사전 예약 안 한다 그랬는데 일단 구매를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그냥 한번 써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정한다면 저는 중고로 바로 팔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케이스나 이런 거 필요하기 때문에 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삼성 정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게 44,000원인가 그런데, 뭐 있더라, 뭐 이벤트하고 뭐 하고 해서 32,000원인가 구매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사전 예약 상품 중에 이거 구매할 수 있, 그 뭐지? 이거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걸 또 신청을 하고 기다리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케이스는, 저 같은 경우는 필름도 붙이고 케이스도 무조건 쓰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길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뭐, 번외적인 얘기로 플립3가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궁금해서 저는 미리 주문을 했고, 궁금해가지고, 디지털 플라자 한 10곳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다 품절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개봉해보죠, 여러분들. 그래서 되게 길게 돼 있는 게 신기한데,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건 뭐지? 이거는 그냥 각 맞추려고 놔둔 박스 같고요. 여기, 얘도 비슷합니다. 근데 설명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뭐, 이거는 QR코드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뭐 설명서 하는 건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예. 예뻐요. 여러분, 예쁜데, 스트랩이, 여러분들, 저는 이걸 탄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탄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빳빳하다가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불안해서 뭐할수 있나? 이런 거. 네. 이렇게 있고, 떼볼까? 네. 뗄 수도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플립이 와야 이제 좀알 텐데, 이게, 참, 이렇게 붙이, 하여튼 뭐, 이거 길이 조절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네. 그리고 여기 스티커 같은 건왜 있는지 모르겠네. 한번 설명서 볼까요, 여러분들? 어디 보지? 설명서가. 요번에 근데 플립3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이제, 폴드3도 잘 만드는데, 저는, 뭐, 당연히 자금적인 압박도 있었지만은, 그,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구매를 안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 한대 값이 거진 웬만한 폰 2대 값이요. 3대 값이라서. 설명서를, 여기에 뭐, 이제 QR코드도 있는데, 일단은 위에를 먼저 끼고, 그 다음에 아래를 끼는 형식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설명서는 없나?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 및뭐 충전을, 보이시나요? 여기 뭐 경호, 커버 분리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러네요. 본 제품은 소모성 제품, 뭐 3개월, 보증기간 3개월, 뭐 그래도 좋네요. 언더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 뭐 이런 거 됐습니다. 네, 어차피 제가 읽는 사람도 아니고 실리콘 재질은 되게 좀 되게 좋아요. 느낌 되게 좋네요. 예. 왜냐면 이게 정가는 44,0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모란카노라는 퀀텀투 케이스인데 얘는 좀 되게 오래 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막좀 뭐랄까 질이 안 좋은데 얘는 아무래도 가격 좀 그래도 있으니까 지금 처음 봤을 땐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여기 실리콘이 되게 부드러워요. 부들부들하고. 애플 정품 실리콘 케이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애플 정품 실리콘 케이스가 정말 좀 그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볼륨 버튼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방 같은 데걸수 있는 이런 고리라 그럴까요? 네. 그런 데 있고, 이제 제가 한 27일에 발송이 된다는데 아마 지금 인기로는 다음 주쯤에 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빨리 받으신 분들 벌써 받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네. 되게 좋네요. 예. 나쁘지 않고 아마 스트랩을 좀 제거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있고, 얘를 이렇게 빼면은, 그렇지. 예, 이런 식으로 되네요. 예. 그래서 얘를, 이건 왜 있는 거지, 근데? 이 스티커인가? 아, 괜히 떼면은, 네. 좀 나중에 떼겠습니다. 아깝잖아요. 예. 괜히 떼면 먼지 묻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예. 요건 떼도 될것 같은데? 예. 그래서 여기는 삼성이라고 이렇게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여기는 실리콘인데 이쪽은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땡기거나 그런 건안 되고, 안쪽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마감도 되게 좋네요. 예. 괜찮아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흠집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실리콘 케이스가 안쪽에는 약간 그 부들부들한 가죽이라 그러나요? 그걸로 돼 있는데 얘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돼 있으니까 좀 흠집에 좀 민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되겠네요. 네. 전 네이비 색을 좀 좋아해가지고, 네, 요렇게. 이제 여기에 커버 디스플레이랑 이것저것 있겠네요. 아이씨.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걸 구매한 이유는, 사실은 케이스는 많잖아요. 이거 케이스 중에 되게 비싼 편이거든요. 근데도 이걸 구매한 이유는, 그 스트랩 중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막 베르스도 있고, 또 어디더라, 슈피겐도 있고, 그런 데가 있는데, 아직까지 나온 지가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뭐랄까, 투박하거나, 아니면 얇은데 조금, 뭐랄까,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 약간 좀, 이런, 예를 들어서 이것도 구매한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힌지 부분이 있잖아요. 힌지 부분을 덮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힌지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흠집이나 이런 데 커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구매를 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 네, 그런 것 때문에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궁금하긴 합니다. 이 정도의 이제, 이렇게 케이스를 이렇게 딱 끼웠을 때, 예쁠까? 지금 그래서. 근데, 저는 사람 많은데 잘 안 가는데 되게 사람이 많으시더라고요. 삼성 디지털 플라자나 어디든. 그래서 S21 때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게가 한 50g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그 플립 3가 189g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250g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울트라가 케이스 끼면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네. 이렇게 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울트라 정도의 무게를 대략적으로 지금 링케 퓨전 케이스를 제가 끼웠으니까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근데 바 형태잖아요, 여러분들. 바 형태라서 얘가 무게 중심이 좀 잘 잡히는, 그 좀 6.9인치 찍은 되게 잘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접었을 때는 어떤 느낌일지 이제 제가 오면은 제가 한번 같이 이렇게 달아보겠습니다. 좀 기대는 되네요, 사실. 케이스도 예뻐요. 진짜 예뻐요. 예. 근데 안쪽을 좀 더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어요. 요런데 끼면은 실리콘이라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흠집이 나면서 이렇게 쑥. 그래서 제가 이런 플라스틱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비 조심하시고 안녕.